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 두 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은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살이 빠진다? 갑작스레 살이 찌거나 몸이 부은 느낌이 들면 사우나를 찾곤 하는데,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은 인체의 수분이 빠져나감으로써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 순 있지만 지방의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고, 주 3회 이상 사우나를 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우나 가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진 만큼 체중이 당연히 줄겠지. 근데 그렇죠. 그게 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매일 운동하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 사실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 1회 주말에 7시간 등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과 매일 주 7회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칼로리 소비나 운동 효과가 동일할 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이요법이 동반되지 않으면 체중 감량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 운동했으니까 오늘 먹어도 돼. 이러면 정말 건강한 돼지가 됐네요. 세 번째, 운동을 길게 하면 살이 더 잘 빠진다? 운동 시간이 너무 길거나 강도가 높을수록 인체는 저혈당이 유발되고 식욕이 촉진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시간과 강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거는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하면 더 지치기만 하고 더 뭐가 먹고 싶고 더 허기지고, 그래서 좀 일찍 포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포에 물이 고이는 부종이 생길 수는 있으나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고량이 2리터이니 자주 나눠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살이 찌는 체질이 있다?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소리는 엄밀히 말해 거짓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운동 습관, 식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분명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전적인 비만이라도 칼로리를 줄이고 개선된 식습관과 운동을 해주면 비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움직이지 않아도 살을 빼주는 기계가 있다? 누워만 있어도 운동이 되며 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말 또한 거짓입니다. 본인의 노력과 생활 습관의 변화 없이 저절로 살을 빼주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일 뿐입니다. 홈쇼핑이나 뭐 이런 광고들을 보면은 뭐 누워만 있어도 살을 빼준다 이런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절대 세상에 그런 건 없죠. 맞아요. 그거 덜덜이 이런 것. 일곱 번째, 땀복을 입으면 살이 더 잘 빠진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위해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해주는데, 사실 단순 통풍이 안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올 뿐입니다. 수분 손실이 체중을 줄이는 건 아니니 운동할 땐 편한 옷을 추천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땀복을 입고 러닝을 한 10km 하는 친구가 있는데 땀이 잘 난다며 더 껴입기도 하더라고. 근데 탈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막 마음이 급해질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뭐에 좋다는 막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 건강을 오히려 더 해칠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선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온 잘못된 상식은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